어떤 소감이 나는 게 어떠신지. 유탄. 집에서 많이 보던 분들이랑 양보하는 게. 제 친구 재원이한테 들었거든요. 제가 사진을 보내줬는데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, 명단에. 오. 피부 갈 확률이 조금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기대해봤는데 딱 들어있는 거예요. 좋기도 좋은데 약간 걱정도 있어서. 제 선배님들이랑 같이 운동하는 거니까. 두 분 다 호주는 처음 와보셨잖아요. 네. 어때요? 더워요. 날씨 타 때문에 힘들어요. 날씨 때문에 아침에 하고 아침에 점심까지 하고, 하고 쉬다가 웨이트하고 저녁에 야간 운동하고. 야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? 저는 야구가 좋았어요. 그냥 원래 운동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공부머리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원래 어릴 때 태권도 많이 다니잖아요. 태권도도 다녔다가 뭐 여러 가지 다한 것 같아요. 피아노도 치고 타이밍이 야구가 친구들하고 하다가 그 학교에 야구부가 있었는데 감독님이 부르셔서 버디를 하셨죠. 그 뒤로 계속 하고 있었죠. 야구가 좋았어요. 근데 좋아서 하는 거지. 좀 그런 결정 내렸을 때 반응이 어떠셨나요? 저는 부모님이 여태까지 뭐 제가 하고 싶어하면 언제든지 다 하라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건 감사하죠. 부모님들한테 뭐 터치를 안 하시고 계속 그냥 하고 싶으면 하라고 이렇게 야구하기 전에 제가 하던 게 육상이거든요. 잘 뛰는데 너무 힘든 거죠. 그만두고 야구를 시작했죠. 근데 뭘 하든 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해가지고. 좋은 이미지죠.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야구하는 사람 다 한 번씩 다 할 것 같은데요. 대부분 아팠을 때 탈출하게 도와주는 사람이라던가 계획이 있었나요? 그 부모님 아니에요? 전 부모한테 말은 안 했어요. 아 그래요? 부모한테 말은 안 하고 학교 감독한테 말했어요. 뭐라 하시던가요? 그냥 책임질 거니까 하라고. 근데 일단 했어요.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. 부모님 원래 인천에서 친했죠? 네, 이제 지명 받고 나서 이제 가까이 지냈죠. 나머지 친구들은 다 같이 보고 싶긴 한데 옆에 있는 친구가 우영이니까 우영이랑 잘 지내야죠. 분위기 메이커는 상영이. 우영 선수가 뽑았잖아요. 이상해. 재밌어요. 신인인데 호가 제일 재밌어요. 그냥 성격이 좋아가지고 얘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저희랑 잘 맞는 것 같아요. 애들이 본혁이가 지명 받자마자 LG 이모티콘 사서 아, 진짜?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. 나 저보러 사라고. 나 이모티콘 살 줄 모른다고 사달라 했죠. 일부러 못 하는데. 아 정말 일부러 못 해요? 애들이 뭐 물어보는데 화내시더라고. 일본어로 막 장난치고 그러는데. 그래요? 저 애들 그냥 그러더라고요. 박태현이랑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? 선대짱? 그냥 받아줘요. 박태현 적혀가지고. 아, 왜 이렇게 죽을까?